중에 유독 시선을 끄는 특이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. 대체 어디에 사용을 한 건가요? 한 화면에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. 자,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자, 저는 이제까지 모두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게 전부 다 합성이라고 하네요. 실험 한번 해보실까요? 저도요? 아, 그럼요. 저 복사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? 아, 그럼요. 자, 체험이라면 안 해볼 수 없겠죠. 아름다운 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나타난 또 다른 저의 모습. 우와, 신기하네요. 감쪽 같죠? 자, 이 밖에도요, 전시회에서는 영화 매트릭스로 유명한 타임슬라이스 등 다양한 영상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전시를 통해서 많은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9월 30일부터 딱 3일간 진행되는 이색 전시회.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전시장으로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네, 재밌겠네요. 네, 의뢰인의 차량이 직진을 하면서 교차로를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좌회전하려던 차량이랑 사고가 났어요. 네, 그렇네요. 정상적인 황색 전멸에서 주위를 살피고 직진을 했는데 상대편 차량은 제 차를 분명히 봤을 텐데 왜 좌회전을 확 꺾어서 들어왔는지 저도 그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. 그런데 이 사고를 보면은 정면으로 충돌해서 차가 많이 손상이 됐거든요. 그런데 상대 차량의 수리 비용을 듣고 의뢰인이 좀 깜짝 놀랐다고 해요. 왜요? 제 차는 350만 원 정도의 견적이 나왔고요. 상대편 차량은 외제 차량이다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아마 금액이 나올 것이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상상 얼만큼일까요? 뭐 1,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 그렇죠.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. 아, 그런데 지금 왜 그게 걱정이죠?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8대 2로 결정이 났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. 예. 변호사님, 8대 2가 맞습니까? 억울합니다. 잠이 안 와요. 아하. 억울합니다. 억울하시죠? 네. 저게 8대 2가 나오면은요. 내가 20%를 상대편한테 물어줘야 되고요. 네. 상대편은 나한테 80%를 물어주거든요. 내 차 견적이 350만 원이니까 그것의 80%면 270만 원은 내가 받고요. 네. 상대편의 견적이 만약에 2천만 원에 칩시다. 네. 그럼 2천만 원에 20%, 400만 원 물어줘야 돼요. 네. 내가 피해자인데, 네.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더 많이 물어줘야 되면 정말 억울하죠. 당연히요. 게다가 내 보험료 할증되잖아요. 네. 내 보험료 할증이 3년 동안 계속되고요. 정말 억울할 텐데 그럼 과실 비율이 과연 몇 대 몇일까? 진짜 8대 1일까? 한번 네. 생각해 보십시다. 전멸 신호는 신호등이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, 8대 그렇죠. 2 맞는 거 아닌가요? 아, 직진 대 좌회전은 8대 2라고 네. 지난번에 그랬죠? 근데 저 사고는요, 조금 달라요. 8대 2가 되려면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. 아. 나도 들어가고 상대편도 들어오고 동시에 직진과 좌회전일 때는 8대 2인데요. 네. 저 사고 영상 다시 보시죠. 자, 보세요. 누가 교차로에 먼저 들어왔어요? 자신의 의뢰인의 차량이 먼저 들어왔죠. 먼저 들어왔죠. 네. 직진차 가고 있을 때 저 차가 아직까지 좌회전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먼저 들어왔어요. 네. 직진 대 좌회전은 누가 우선이라고요? 직진이 우선이죠. 내가 우선권 있으니까 들어갔어요. 네. 들어갔는데 그 차가 뒤늦게 들어오거든요. 저 사건은 100대 0이 맞을 것 같은데요. 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했다는 거죠. 예. 네, 다음 영상입니다. 블랙박스 차량이 멈춰 있고 그 앞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데요. 근데 한 대가 더 크게 부딪혔어요. 다시 한번 보면요. 좌회전하는 차량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나가는 차에 부딪히는 네. 그런 사고군요.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되는 거 알죠? 네. 차는 도로를 횡단하면 되나요, 안 되나요? 안 되죠. 안 되죠. 네. 자전거 왜 도로를 가로질러 갔느냐? 횡단보도는 누구를 위한 곳? 보행자를 위한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차가 자전차가 도로를 횡단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. 따라서
내가 보행자로 보호받으려면 걸어가야 돼요. 자전거를 끌고. 그런 신호등